2년 만에 원통형 그래도 너무 재밌... 아니 다시 어우 처음부터 다리 부하 걸린다. 첫 번째 어필에서 지금까지 통영 온 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날씨도 좋고요. 호수도 짱입니다. 짧은 업다운이 많지만 그나마 쉽게 갈만합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역광으로 써도 돼?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저는 지금 통영에 왔어요. 여기는 통영 시청 주차장이고요. 거의 2년 만에 통영에 왔어요. 오늘 세계 일주로를 천천히 다 보겠습니다. 아직은 4월인데도 오늘 한여름 날씨 같이 뜨겁네요. 같이 햇볕을 즐겨봅시다. 다리 부하 걸린다. 아까 첫 번째 어필에서 지금까지 통영 온 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여기가 평인 일출로 올라오면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노을이 예쁘다고 해서 노을 전망대입니다. 바다 양식장이 엄청 빽빽해요. 일주로는 여기서 거의 끝나는데요. 오르막 삼거리에서 직진하면 통영의 중앙시장요? 중앙시장으로 바로 나오고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마을로에서 짧은 인도를 타고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길이 예쁘거든요. 떠날 때 경사가 급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 도난 관광단지 입구예요. 이제부터 사냥 일주로가 시작입니다. 이쪽 해안길은 진짜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기 생얼 자전거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아침을 일찍 먹어서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갑니다. 너랑 꽃이 뭔지 내가 얘기해도 기억나나? 저거 이거 한 개불 줘. 모른 척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자전거를 밑에 묶어놓고 다라공원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라공원 정상입니다. 주변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섬들이 다 보여요. 여기 자전거길도 잘 만들어져 있고 도로가 좀 넓어졌어요. 이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일주로인 붕화 일주로에 진입했습니다. 붕화 일주로는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달릴 수 있어요. 업다운이 조금 심한데 천천히 즐기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를 다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어필 바로 이어집니다. 긴 어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올 때 날도 뜨겁고 어필도 길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짧은 업다운이 많지만 그나마 쉽게 갈만합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이제 세계 일주로 다 탔습니다. 다시 곤도로를 만났어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이제 시청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2년 만에 왔지만 세계 일주로는 너무 잘했네요. 저도 안전하게 잘 탔습니다. 통영은 언제 와도 최고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